안녕하세요. SKT1 감독 김정균입니다. 일단 오늘 이기긴 했는데 너무 좀 이상하게 이겨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좀 실수 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지금 와서는 아직 그렇게 큰 부분은 잘못 느끼겠고요.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지 알것 같아요. 일단은 코치 때와 감독 때와 일단은 목표는 똑같아요. 오직 우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걸잘못 느끼겠습니다. 일단은 되게 오래전부터 거의 그 선수를 처음 접촉했었던 게 15년도였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나이 어릴 때부터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돼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경험 좀 하게 하려고 출전시키게 됐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,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고 싶고요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좀 경기력 오르는 모습 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경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뭐 사이드라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 때 4대5 대치구도나 이렇게 해서 잠깐 물리지만 않으면은 좀 좋은 상황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좀 상대가 라인 버리고 한 번에 이니시 걸 때나 이런 싸움이 좀 머리 숫자 싸움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 부분에서는 그 이정현 코치와 배성훈 코치가 정말 일을 하면서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또한 지금 일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지금부터 한다고 바로 또 나오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 분위기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. 소문으로 듣기에는 정말 이제 상위권 팀들이랑 스크림해도 되게 잘 나온다고 들었어요. 근데 오늘 또 이제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. 앞으로 더더욱 잘할 것 같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약간의 핑계지만 좀 저희가 늦게, 좀 타팀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. 하지만 이번 캐스파컵은 정말 좀한 번쯤은 우승하고 싶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만 되고 실력만 된다면 꼭 우승하고 싶어요. 일단은 지금 이제 아직 좀 은타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포텐이 터지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블랭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지금은 메인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또 주전으로는 거의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두 선수 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두 팀이라고, 두 팀도 전력이 많이 강화됐지만 또 KT 팀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지 좀 우승컵을 들어, 그러니까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선수 할 때도 그랬고 코치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감독 일 맡으면서도 하는 말인데요. 항상 팬분들이 정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꼭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항상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.